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이우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 한글날 휴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전국적으로 한글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전주 한병문화관에서는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즐겁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한글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네, 이 전라북도와 전주대 국어연구문화원이 함께 마련한 자리인데요. 이 한글 골든벨 퀴즈와 노래자랑 그리고 백일장 대회 등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전주 완판본 문화관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의 이름이 뜻밖의 심청전인데요. 이 심청전의 주요 구절을 목판서와 작품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전시회는 12월까지 이어지고요. 이 고전 심청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고어와 이 사투리를 만나볼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문자로도 한글의 매력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우리 한글 사랑해입니다. 네, 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도 잘 몰랐던 수는 우리말 몇 개 찾아봤거든요. 네. 이 다솜이라는 말은 옛말로 이 사랑이라는 말을 뜻하고 다솔은 어린 소나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사랑해가 다솜해가 될 수 있던 거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네. 그렇게 써도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네. 또 요즘에는 순우리말로 이름을 짓는 분들도 많으신데 가수 중에 나르샤 씨는 날아오르다라는 뜻이고요. 미르는 용, 또 산다라는 굳세고 꿋꿋하다라는 뜻의 순우리말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꼭 가수뿐만이 아니라 나도 쓴 우리말이 이 이름이다 네. 이러신 분들도 오늘 문자로 자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글에 얽힌 추억이나 또 요즘 신조어도 많잖아요. 이 신조어와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 있다면 오늘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한글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캘리그라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보니까 한글을 멋지게 써서 다양한 소품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생방송 뷰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한글의 재발견, 캘리그라피의 매력,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디지털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은 더욱 아날로그 감성을 찾고 있습니다. 한글의 좋은 문구를 손으로 쓰는 멋글씨. 캘리그라피가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상 곳곳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캘리그라피를 만나봅니다. 캘리그라피 수업이 진행되는 전주의 한 공방. 하지만 글씨 외에도 다양한 그림과 문양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캘리그라피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 글씨만 봤었는데 이 캘리그라피 그림도 있어요? 우리는 현대화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폰트나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직접 우리가 감정이 들어간 작품을 통해서 이모티콘을 대용해서 서로 주고받고 자기가 직접 이모티콘을 만드는 거네요? 휴대전화 속에서 감정을 전하는 그림말, 이모티콘도 자신만의 서체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글의 아름다움과 나만의 감성이 결합되어 유일무이한 작품이 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드는 것 외에도 캘리그라피의 매력은 무궁무진한데요. 같은 글자도 기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캘리그라피의 또 다른 장점이죠. 아니 이게 같은 글자인데 다 달라요, 느낌이. 혹시 글씨에도 표정이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이 선생님 이건 좀 화나실 때 썼나요? 아, 약간 좀 화를 담아서 좀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화나 보이나요? 아, 네. 한글의 매력이 같은 글자도 다른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그런 느낌을 찾아가는 게 매력이 아닌가 싶거든요. 한글의 매력을 담은 소품들도 인기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수제 도장입니다. 여기 있던 이 예쁜 글씨를 도장에도 이렇게 새기시는 거예요? 글씨를 여기에다가 옮겨가지고 새기는데 이게 제가 한 번 새기면은 똑같은 도장이라고 해서 똑같이 새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세상에 하나뿐인 도장이 되는 거거든요.
한글의 아름다움이 담긴 캘리그라피의 매력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두 번째 장소. 정갈한 글씨와 아름다운 그림이 돋보이는 곳인데요. 방금 도장을 보고 왔는데 보니까 예쁜 캘리그라피 벽지도 있고요. 액자도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색색깔의 양초도 있어요. 캘리그라피가 보기에도 예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에 접목시킬 수 있어서 밋밋했던 공간을 살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일상생활 곳곳에 쓰인 한글은 마음속 이야기를 담아내며 공간에 따뜻한 감성을 더해줍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르네요. 제가 좀 특별한 느낌이 들고. 이건 뭐예요, 이거? 나무가 있길래 나무에다 글씨를 써봤더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나무에 글씨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냥 나무 환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인테리어 소품. 리포터도 생애 첫 도전에 나섰습니다. 두근두근 긴장된 탓에 마음처럼 되질 않는데요. 선생님, 맨날 저 펜으로만 쓰다가 붙잡으니까 잘 안 써지는데요? 붓을 사용할 때만 비백이라는 게 나와서 글에 비백이요? 글씨의 멋을 좀 더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비백인데 이게 붓이 빨리 가거나 아니면 먹물이 덜 묻어 있을 때 나오는 건데 이런 비백들이 붓을 사용했을 때만 나와서 이거의 매력이 참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예쁜 글씨를 내 방에 두고 오래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글을 덧댄 양초는 은은한 향기로 마음의 안정을 주며 방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데요. 선생님,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방에다가 그냥 딱 놓고 불만 딱 켜놔도 분위기가 싹 환해지고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질 것 같아요. 방 한켠에 걸어둘 액자도 만들어보는데요. 비록 서툴지만 나만의 작품이 생긴 지금 이 순간, 이 벅찬 감격의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제가 오늘 캘리그라피 처음 했으니까 SNS에 올릴 거예요. 선생님, 저만의 인생 첫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캘리그라피 처음 했는데 어떤가요?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너무 멋져. 잘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붓으로 직접 써보니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가끔 행사 때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한글이 우리는 글씨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무늬, 문양 이런 걸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영어로도 써보고 여러 가지로 써봤지만 한글만큼 멋지게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세종대왕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우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글이 먼저 반겨주는 곳. 캘리그라피의 무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우와.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소품이 많은데 캘리그라피라는 명칭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서도 서예요. 네.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라는 한글 명칭이 있어요. 멋있는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라고 있어요. 멋진 글씨는 텀블러에서 도마, 족자까지 우리 곁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멋글씨가 새겨진 텀블러를 만들어봅니다. 선생님,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예쁘게 써서 그냥 텀블러에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서 내 것을 직접 네. 넣는 게 더 좋겠죠. 한글을 네.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그러죠. 그죠.
딱 했는데 너무 멋있죠. 그러게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그렸거든요. 그러죠. 네, 작품이 됐습니다. 쓰면 내 글씨가 안 이쁘다 그러는데 네. 표현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 이거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을 내시면 안 돼요. 마음이 담긴 멋글씨는 텀블러에 넣어 간직하고요. 공간 구석구석 향기가 퍼지는 방향제로 1년의 소망을 담은 달력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달력 안은 네. 타임캡슐 달력이라고 해서 달력이 1년 동안이잖아요. 네. 1년 동안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여기 적으셔서 달력 안에 넣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에요. 한글에 대한 관심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장되고 있는데요. 모쪼록 그 의미와 아름다움이 함께 널리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와, 이렇게 먹글씨로 달력도 이렇게 좀 해봤는데 먹글씨가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외국에서는 네. 우리 한글이 형태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다고 네. 그리고 자기만의 고유한 글씨를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발처럼 네. 이렇게도 활용을 하고 네. 저희가 지금 봤던 도마라든지 이런 텀블러, 방향제, 그다음에 이렇게 족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력도 있고 일상에서 글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한글이 빠진 데가 없죠. 맞아요. 한글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한글을 그냥 쓰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하면 그게 우리 일상의 생활화가 되는 게 곧 한글의 생활화가 되고 이 실용적인 걸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한글의 재발견이 따로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글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일상의 소품에 새긴 캘리그라피. 올 가을 나만의 작품으로 한글 사랑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캘리그라피가 활용되는 분야가 참 다양하네요. 요즘 보니까 캘리그라피 원데이 클래스도 참 많이 열리던데 한번 가서 소품으로 만들어서 방에 장식을 하면 방 분위기도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또 이 캘리그라피, 이 먹글씨는 인문학이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이 먹글씨는 글씨만 이렇게 예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문구를 찾기 위해 글을 많이 봐야 하고 그 글을 많이 보다 보면은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네. 하나의 문장이 우리 삶에 주는 힘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장이 또 우리말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 한글 사랑해로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순우리말 이름 쓰고 계신 분들은 자랑스럽게 자랑도 해주시고요. 또 한글의 매력도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신조어 쓰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부모님이랑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신조어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웃지 못할 사연이나 추억들이 있다면 오늘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기다릴게요. 네, 이번에는 우리 고유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만나봤습니다.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제주도로 함께 가보시죠. 제주어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제주에 내려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주어를 잘 모르고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주어를 쉽게 배우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어디 없을까요? 제주인의 생활과 정서가 담겨있는 제주어. 제주어를 배우고 지켜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출발! 매주 화요일 저녁 제주어를 배우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제주도에 살지만 제주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주어 기본 교육 과정.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주어 공부할 수 있는 곳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왔다. 저기 강의지 앉아 앉컹 들었어.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기 자리에 가서 앉아서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제주어 공부한 것 맞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제주어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예, 경험해봅사.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2008년 창립된 제주어 보존회, 제주어 말하기 대회와 제주어 노래 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제주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제주어에 관심이신 사람들은 뭐 육지 사람도 좋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기가 배워서 이제 쓰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또 육지에서 오신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배우진 하는 사람들이 하에 그런 사람들도 안 배우고 경합니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에선 제주어를 소멸위기의 언어로 등록했다. 과거 표준어 우선 정책에 밀려 제주어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주도 안에서 편히 사용하던 우리 언어였지만 이젠 교육을 통해 다시 배워가고 있다. 그다음 와랑와랑하고 가랑와랑. 와랑와랑은 불 같은 것이 막 그냥 성하게 활활 타오르는 꼴이고, 과랑과랑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볕이 쨍쨍 내리쬐는 꼴이고, 예. 저작볕이 과랑과랑 내리는 볕이 하자니 검질맴서랑. 단어 자체의 뜻도 다르고 제주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도 있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제주어. 윤서연 리포터와 함께하는 제주어 퀴즈. 상비, 상비는 무엇일까요? 행주, 유일하게 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저처럼 생긴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언제 일은 해주면 그냥 꼼딱하다, 잘생겼다. 꼼딱하다? 정답. 네, 정답입니다. 제주어 보존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공감을 얻으려면은 제주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진짜로, 정말 진짜 중요한 거면 제주어가, 예, 제주의 최고 보물로 보이는데, 맞아요. 그렇죠. 이제 보물인데 이거를 아끼도록 기, 예, 젊은 사람, 젊은 세대부터 좀 관심 갖도록 기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하듯이, 예, 지금보다 이제 10, 10주년 됐는데, 예, 앞으로 예, 지금보다 배가 돼서 그런 운동으로 열심히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회원이. 제주어를 지키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더니 이번에 찾은 곳은 전시장. 글씨에서 꽃이 피어나기도, 글 자체가 그림이 되기도 하는 캘리그라피 전시회. 아니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 애기 자젠허난 절에 가는 검동개야 우리 애기 재화도라.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아, 여기에 제주어 캘리그라피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아요? 제가 제주어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고 있는 김요은 캘리그라피 작가입니다. 제주의 정서를 글씨에 담아내는 김요은 작가를 소개합니다. 제주어의 가치가 잊혀져 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좀 투박하고 정서가 담겨 있는, 제주인의 정서가 담겨 있는 제주어를 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대중들하고 감성적인 표현으로 소통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제주어 캘리그라피 작업 시작하게 됐어요. 제주인들의 삶과 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글자이기도 했다. 글자가 모여 제주 바다를 이루고, 글자가 모여 해녀 삼촌을 그린다. 제주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느껴본다. 표준어 작업이랑 제주어 작업이랑 어떤 점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제주어가 되게 좀 친숙한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억척스럽고 투박한 그런 느낌이, 이런 은유를 리듬을 담으면 좀 부드러운, 좀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그런 글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재밌는 작업이.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작가의 책상. 보다 많은 이들이 제주어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제주어로 쓴 작품을 선물해 주는데, 김효은 작가가 윤소연 리포터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봄인 행복해진 땐 햄쩌,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뜻이에요? 웃다 보면, 매일매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이렇게 제주어로 받아보니까 괜히 더 많이 웃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행복한 일들이 제 앞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글과 그림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캘리그라피. 예쁜 그림의 한 번, 그 안에 담긴 제주어의 또 한 번. 작품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제주어에 흠뻑 빠져든다. 이렇게 제주어 캘리그라피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새롭고 이렇게 아는 말이 아닌데 조금 정겹고 그러네. 우리나라 말이긴 한데 처음 보는 글자여서 신기하기도 했고 제주어도 예쁜 것 같아요. 제주어로 능숙하게 노래를 부르는 이 아이들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제주어 합창단인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 제주어로 제라하다는 제대로 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야말로 제대로 제주어를 표현하고 노래를 즐기는 아이들이 이곳에 모였다. 안녕하세요. 제주어가 아주 소중한 보물인데 사라지는 위기에 있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알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보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보존해 나갈 수 있을까 해서 노래라는 매개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어로 재밌게 노래할 수 있는 아이들 모이세요 해서 올해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익숙치 않은 제주어지만 노래를 통해 제주어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제주어를 알린다. 나이는 어려도 제주 홍보사절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아이들. 지난 2015년 창단 이후 제주어 민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제주 포럼, 제주 4.3 오사카 위령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제주어를 노래했다. 제주어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네. 잘 알아요? 네. 이게 제주어 노래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읽을 줄 알아요? 제목은 빙떡이고 그 노래 주제는 빙떡을 만드는 노래예요. 눈빛 점질게 서렁 솔망 배만홍이영 꾀꼬르낭 성껏 몸에 가르푸렁 얄롭게 지정 군털의 낭보민 빈떡이 주게. 제주어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해요? 이어도 사나요. 이어도 사나요? 네. 이어도 사나라는 노래가 왜 좋아요? 왜냐면요 제주 해녀들이요 바다에 나갈 때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녀서 그래서 좋아요. 연예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막 재밌고 신나고 그런데 제주어 노래는 사실 조금 어렵지만 부르기는 좋아요. 소중한 우리말 제주어 우리 함께 지키게 말씀. 표준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외국어만큼이나 낯설고 어려운 제주어. 하지만 제주어 안에는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가 담겨있다. 제주인의 정체성을 지닌 제주어.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 저도 매년 한 번씩은 꼭 제주도를 갈 정도로 제주도에 대한 애착이 정말 많은데요. 혼조업세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모르는 단어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주어는 제주도 사는 분들 중에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다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많은 응원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아까 영상에서 만나봤던 제주 민요를 알리는 어린이 합창단. 이 친구들이 자라서 또 이 제주어를 알리는 역할을 쭉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기특하고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북에서도 또 올해 이 전북의 사투리를 정리해서 방언사전을 편찬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사투리에도 보다 많은 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활력 넘치는 가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사이팅한 레포츠와 숲속 동물원이 가을철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홍천으로 가보시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된 요즘 홍천에는 짜릿한 즐거움이 가득하다는데 가리산에서 즐기는 레포츠와 귀여운 동물들이 한가득 기다리는 곳. 즐거움이 가득한 홍천의 숲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자. 첫 번째로 찾아간 숲속, 짜릿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홍천의 명산 가리산. 하늘은 파랗고
후에요. 공기는 상쾌하고 바람은 살랑살랑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이럴 때 신나게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곳은 홍천 가리산입니다. 가리산에서 즐거운 랩포츠 함께 하시죠. 청명한 가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이곳. 깨끗한 홍천의 자연 속에서 스릴 만점 랩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 새로운 취미로 각광받는 드론부터 클라이밍과 바람을 가르는 하강 랩포츠까지. 첫 번째 도전 종목은 포레스트 어드벤처. 나무로 설치된 다양한 장애물 코스를 건너보는 건데요. 흔들흔들 출렁거리는 나무 판자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건너보는데 이거 무섭진 않나요? 어드벤처 체험하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봤는데요. 또 뭐 1층은 괜찮았는데 2층으로 올라가니까 짜릿하고 진짜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게 했습니다. 땀이 엄청나세요. 예, 살이 좀 많이 쪘더니만 땀이. 무섭지 않고 재밌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한 20몇 년 전에 1층에 남은 것 같습니다. 구경만 할 이현희 리포터가 아니죠. 강원도 방방곡곡을 누리며 단련된 실력으로 안전장비도 철저히 하고 도전해보는데요. 지켜보는 사람이 더 아슬아슬. 그래도 제법 잘하네요. 지금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일단은 용기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용기 내서 첫 발을 디뎠는데요. 줄 하나에 의지해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난 코스. 그럼 그렇지. 아직 더 연습해야겠네요. 저 흔들리는 거 보셨죠? 일부러 흔든 게 아니라 막 몸에 중심이 안 잡히고 무서워가지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근데 가야 되잖아요. 나 가야 돼. 너무 무서워. 첫 번째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아직 다양한 레포츠가 기다리고 있다는 가리산. 이번엔 클라이밍에 도전해보는데요. 클라이밍은 몸의 유연함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상하체 근력 단련의 최고. 이번엔 기대해봐도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는 약간은 막 울면서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용이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비도 꼼꼼하게 챙기고 가을 하늘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가 보는데요. 팔 힘이 부족하면 오르기 쉽지 않다는 클라이밍. 하지만 홍천의 자연을 만끽하려면 포기할 수 없겠죠. 최선을 다한 이영희 리포터 참 잘했어요. 다음 코스는 조금 더 깊은 숲속. 속도가 성인 기준으로 40km에서 50km 나와요. 브레이크가 부딪히는 순간에만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세요. 가리산 레포츠파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 홍천의 숲속을 40km로 시원하게 질주하는 스릴 만점 하강 레포츠. 바로 집 와이어인데요. 아름다운 홍천의 숲을 둘러보며 하늘을 나는 짜릿한 기분. 피터팬이 따로 없습니다. 스릴이 만점이에요. 네, 스릴 만점이고 몇 번 타다 보니까 안 돌려고 하는 그런 힘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가 맑은 곳에서 스릴 짜릿입니다. 짜릿. 많이들 추천드립니다. 가리산에 설치된 하강 레포츠는 총 7개의 다양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코스가 각기 다른 매력을 자랑하죠. 매번 타지만 늘 여기 올라오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가장 높은 코스니까요. 자연 경관을 잘 감상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만 이현희 리포터도 가장 높은 코스에 도전을 해보는데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짜릿함. 홍천의 숲을 가로지르는 만큼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형형색색 단풍으로 더욱 아름다운 경치를 관람할 수 있겠죠. 역시 자연경관 짱! 짜릿함 짱! 홍천 짱! 완전 재밌어! 스릴 만점 레포츠를 즐긴 다음 두 번째로 찾아간 숲속 놀이터, 홍천의 체험 마을. 이번에 제가 온 곳은요. 아주 크고 작은 예쁜 동물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잘 정비된 오솔길에 조금만 걸으면 귀여운 친구들을 한가득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친구는 앙증맞은 돼지들.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어린이들을 반겨줍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다음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동물에 대해 자세히 공부도 해야겠죠.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우유처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남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의 생태 설명과 함께 먹이주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교감하는 시간. 아이들도 한 뼘 더 성장하겠죠. 실내에는 조금 더 작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깜찍한 기니피그와 사이좋은 토끼 가족.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잉꼬들. 프레리 독도 기다리고 있네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동물은 귀여운 토끼.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도요. 너무너무 잘 먹네.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실내 동물원에서도 특별한 먹이주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지금 누구한테 먹이 주고 있어요? 당근이요. 토끼한테 당근 주고 있어? 네. 토끼가 어떻게 먹고 있어? 당근. 어떻게 먹고 있어? 토끼야. 먹이. 누구한테 먹이 줬죠? 토끼. 홍천 숲속 마을의 하이라이트, 바로 당나귀 체험인데요. 이곳에선 안전하게 당나귀를 직접 타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당나귀 타러 갈 거예요. 출발!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당나귀를 직접 타보고 천천히 산책을 즐기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처음 마을 선생님들이 직접 당나귀를 조련하는데요. 등 위에 어린이들이 놀랄까 봐 천천히 걷는 당나귀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네요. 나 아까 다리 당나귀 탔는데 나 아까 말 탔잖아요, 말. 그래서 조금 무서웠어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당나귀 산책 프로그램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체험이 가능한데요. 당나귀야, 싫어. 선생님, 왜 이렇게 빨라요? 지금 진짜 천천히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 같은데. 오, 황우라. 가능하겠니? 그럼요. 우리 당나귀는 네. 자기 몸무게의 3배 이상의 짐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포터님은 솜털이에요. 오. 홍천 숲속에서 만난 특별한 친구 당나귀. 다음에 또 만나요. 가을하면 나들이 좋은 계절이잖아요. 건강 놀이터 홍천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홍천으로 마비의 계절 가을. 청명한 가을에 잘 어울리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홍천. 귀여운 동물들과 이색적인 레포츠가 기다리는 홍천의 가을 숲으로 지금 바로 놀러오세요. 네, 숲속을 질주하는 하강 레포츠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하강 코스만 7개나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짜릿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숲속 동물원을 찾은 아이들의 모습도 정말 귀엽습니다. 토끼에게 먹이도 주고 당나귀도 타보고 동물 친구들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함께 놀 수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을 나들이로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에서 피아노 100대가 화합을 이루는 이 큰 콘서트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보세요. 푸른 낙동강이 펼쳐진 사문진 나루터.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오직 사문진 나루터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는데. 작년에도 왔는데 어려도요 너무너무 감동 많이 받았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마치 하나의 손을 낸다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흔치 않은 광경인데 보게 돼서 정말 뜻깊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엄청난 피아노 콘서트가 열렸다. 100대의 피아노가 모여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 가을밤을 가득 채웠던 그 아름다운 선율 감상하러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달성군 사문진 나루터. 가을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인데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배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교통의 요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 당시 들여왔던 다양한 물품 중에
우리가 아는 피아노도 있었었다는데. 사모님 나로트는 1900년 3월 26일 미국인 선교사 사이드 보타미에서 최초로 피아노가 유입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걸 기념하고 또 문화 컨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어진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 100대의 피아노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유명 가수들의 무대를 함께 선보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 축제가 되었다. 올해 또한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달성군의 한 연습실에 모인 사람들이 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박종훈 씨와 함께 연습하기 위해 모인 연주자들이다. 예술고등학교 학생에서부터 전문 피아니스트까지 오디션을 통해 뽑힌 100인의 피아니스트들. 그들의 첫 합주 시간 어떻게 좀 잘 맞나요? 100대 맞추기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맞고요. 선생님이 또 잘 지도해 주셔서 재미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피아노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피아노 연주긴 한데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에 다 맞춰서 칠 수 있는 게 좀 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6명이 다 같이 하니까 이제 더 소리도 더 좋아지고 저도 한 사람으로서 기쁜 것 같아요. 이번 공연에 투입되는 100명의 연주자들이 한마음 한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다는데 연출가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이것 연주자들의 필수템 인터컴이다. 선생님이 직접 저희한테 나중에 무대에 갈 때 얘기를 못 해주시니까 네, 여기로 저희한테 지시 내려주면 저기로 거기서 박자 맞추고 예, 그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연주에 이런 비밀이 숨어있는 줄은 모르셨죠? 연주자 개개인의 개인기를 뽐내기보단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달성 100대 피아노 무대. 다른 이의 피아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갑니다. 100명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오케스트라, 일반 오케스트라도 맞추기가 힘든데 피아노는 더 맞추기 힘들거든요. 100명의 호흡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반복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100대 오케스트라라는 거는 일반 오케스트라랑은 좀 아무래도 다르겠죠. 다른 악기가 아니고 음색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최대한 살리고 또 피아노만의 장점을 분산을 시켜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그 열정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그들의 열정을 막을 순 없다. 한 번 앉으면 3시간 연습은 기본. 손가락으로 한음 짚어가며 연습에 박차를 가하는 피아니스트들. 이들이 만들어낼 웅장한 음악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같은 시각 피아노 공연이 펼쳐질 무대에서는 또 다른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이번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100대의 피아노들. 이 많은 피아노들은 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요? 전국 각지에서 피아노 100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랜드 피아노 5대, 업나이트 피아노 95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단 하루의 무대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피아노들. 으쌰으쌰 전문가들 품에 안겨 피아노가 하나 둘 제자리 찾아가는 중. 뭐 솔직히 힘은 많이 듭니다. 100대 피아노가 움직이는 자체가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뭐 이렇게 사무진 나루토에서 최초 피아노가 유입된 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 넓었던 무대 위에 빈틈없이 놓여진 100대의 피아노. 이제 진짜 본 공연만이 남았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무대 당일.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 피아니스트들은 연습실과는 다른 야외 무대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 한껏 긴장된 마음을 풀기 위해 막바지 연습에 몰두해보는데. 100대의 연주가 무대 위를 꽉 채웠다. 파트를 곡마다 다르지만 여러 파트로 나눠가지고 오케스트라처럼 정말 진짜 오케스트라처럼 편곡을 해서 저희 피아노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합니다. 완전 클래식도 있고 뭐 베토벤 교향곡도 하고 그다음에 재즈도 있고 라틴 음악도 있고 국악도 있고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
100대의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번 무대. 클래식 첼로의 송영훈, 가요의 윤종신, 재즈의 웅산까지 각 장르 대표 주자들의 리허설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100대 피아노가 과연 한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베이스라든가 드럼이 없이 피아노만 가지고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또 그런 피아노 100대를 가지고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근사했고요. 아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100대 피아노의 장관을 보기 위해 어느덧 공연장을 꽉 채운 관람객들. 하지만 공연장을 찾은 불청객도 있었으니 갑자기 불어닥친 차가운 가을바람이 야속하기만 한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악보가 혹시 날아갈까 싶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걱정인데 그래도 우리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다들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00대 피아노 그 첫 무대가 시작됐다. 오직 100대의 피아노로만 만들어내는 하나의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멋진 콜라보 무대들. 올해 최초로 마련된 100대의 피아노와 함께한 재즈 무대는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기에 충분한 공연이 되었다. 너무 감명 깊고요. 그 백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년에도 해봤고 이번에도 해봤는데 작년에는 오케스트라가 같이 와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피아노만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백인이 하나같이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얼마나 멋있어요. 오픈 사람 후회할 거예요. 사문진을 가득 채웠던 100대 피아노의 선율. 100여 년 전의 피아노 한 대가 지금의 100대 피아노 축제가 되기까지 새로운 역사를 쓴 달성 100대 피아노. 피아노 100대가 선사하는 그 깊은 울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피아노 100대가 한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요. 이제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매년 찾는 관객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첼로와 국악 등의 협업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공연을 선사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 저도 좀 가봤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특별한 공연 예술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길 바라보겠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을 바다의 매력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해양 스포츠, 그리고 가을 바다를 맛볼 수 있는 전남 목포로 가보시죠. 아름다운 항구 도시, 목포를 제대로 즐기고 싶은 자들이여, 지금부터 주목!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버리고 혼자 와도 좋고, 여럿이 와도 더 좋은 곳! 저는 바로 여기 푸른 바다가 보이고요. 또 즐거운 여행지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 목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 어디까지 즐겨보셨나요?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목포 구석구석 누비면서 함께 놀아보실까요? 출발! 목포에서 즐기는 매력 만점 낭만 가득한 바다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목포 바다 여행 그 첫 번째 코스는 세 마리의 하기 고이 잠든 전설의 섬 사막도. 사막도에 왔으니 이젠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안다는 사막도의 명물 카누 체험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아니 바다 여행이라고 해서 저는 바다 보면서 뭐 감상하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카누라고요? 저 카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겠죠? 물에 빠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물에 빠지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 보니까 중심 못 잡으면 빠질 것 같은데. 아, 카누가 중심을 못 잡더라도 배가 다시 돌아오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아유 걱정 마요 혜인 리포터. 잘 탈 거면서. 출발! 떨리는 마음 부여잡고 카누에 안착. 생애 첫 카누에 도전하는 혜인 리포터. 저는 뭘 하면 되는 거죠? 먼저 패드를 네. 왼손을 위로 잡으실게요. 이렇게요? 네. 네. 엄지를 오른쪽 홈에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아, 네. 그리고 쭉 밀어주세요. 오. 제가 앞으로 나가있을게요. 오. 아이들도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다는 카누 체험. 근데 지금 선생님이랑 저랑 반대쪽으로 접고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접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반대쪽을 접어주셔야지 방향을 앞으로 나가게끔 잡고. 아. 처음엔 살짝 어색하더니 어느새 카누에 적응 완료. 오, 혜인 리포터 제법 폼이 나는데요. 카누도 타고 가을바람도 느끼고 진짜 좋겠다. 저는 오늘 혼자서 여길 왔지만 뭐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끼리 와서 이 카누 꼭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완전 강추예요. 이 가을 여유와 낭만을 즐기고 싶은 자들에게 안성맞춤. 다음 코스는? 바로 요트 투어. 제가 오늘 이 촬영 덕분에 아주 호강을 합니다. 목포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저는 요트를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목포시 SNS 서포터즈 분들과 함께 요트 타볼 건데요. 함께 떠나보실까요? 출발! 럭셔리한 요트를 타고 즐기는 요트 투어. 속이 확 트이는 청록빛 바다와 시원한 바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그림 같은 풍경까지.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사막도 마리나를 위안해서 목포대교, 또 그다음에 그 커사도, 목포구 등대를 이렇게 돌아서 용머리, 고화도 용머리로 해서 쭉 올라가서 그 대불항으로 해서 그 평화광장 앞에까지도 이렇게 코스가 여러 군데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인들 달달한 데이트 코스로도 가족들 나들이 코스로도 좋은 낭만 여행의 끝판왕 목포 요트 투어. 입이 떡 벌어지는 경치는 물론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까지 남길 수 있답니다. 밤에 오시면요 뒤에 보이시는 목포대교를 배경으로 이 야경이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목포로 요트 타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밤 코스로 꼭 추천해 드립니다. 낮과 밤, 서로 다른 매력을 간직한 요트 투어. 꼭 즐겨보세요. 목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야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목포 여행의 하이라이트, 목포대교. 목포대교와 밤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핫플레이스. 분위기가 다했다는 여심저격 루프탑에 올라 목포의 맛을 즐겨보는데요. 맛있겠다. 어머머, 이거 뭐야, 뭐야. 쫀득한 문어에 홍어, 돼지고기, 묵은지까지 함께 싸서 입속으로 쏙. 분위기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혜인 리포터 진짜 부럽다. 이렇게 아름다운 목포 야경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니까 정말 끝내주는데요. 분위기 때문인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완벽한 목포 여행, 완벽한 마무리 아닌가요? 그럼 저는 좀 더 즐겨볼게요. 알면 알수록 즐겁고, 알면 알수록 신나고,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목포 바다 여행.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여행. 즐거운 추억은 덤으로. 올가을 어디로 떠날지 고민이신가요? 정답은 목포. 목포로 떠나보아요. 네, 목포 바다를 이렇게 즐길 수도 있다니. 아, 저는
몰랐네요. 이 카누와 요트, 가을 바다를 제대로 즐기는 목포의 바다 여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카누 하면은 조금 전문적인 스포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창군으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다는 아니지만 섬진강에서 카누를 타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카누를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순창군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 한글 사랑해로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습니다. 어떤 문자들이 왔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2958님 문자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은 사랑이와 기쁨이에요. 많이 사랑받고 사랑하고 많이 기뻐하고 기쁨을 주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참 예쁘죠? 아, 이름만큼이나 아이들 얼굴도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랑아, 기쁨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사랑 더 많이 받고 기뻐하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네. 그런 말도 믿고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좋은 말은 계속하면은 그게 씨가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아, 기쁨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집안에 사랑도 더욱더 많은 일만 생기고 네. 기쁨도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름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 예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699님 문자입니다. 6살 딸이 글씨를 배우면서 엄마 사랑해요를 종이 편지로 자주 써서 주고 있는데요. 받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아유, 너무 귀엽네요. 삐뚤빼뚤. 엄마 이렇게 네. 적은 것 같네요. 네, 아마 위에는 가족끼리 함께 먹을 딸기, 또 아래에는 엄마에게 선물로 줄 목걸이 그림이 아닐까 싶네요. 아직까지 이렇게 동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위에 저 그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트가 여러 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엄마 사랑해요라고 했을 때 이 받아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또 뭉클할까요? 맞아요. 그냥 보가 이렇게 두지만 마시고 요즘은 뭐 사진 앨범도 보관하잖아요. 이런 네. 것처럼 글씨 앨범으로 보관을 해서 나중에 큰 뒤에 함께 봐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한 줄 한 줄 더 적어 내려갈수록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55님 문자입니다. 조카 이름이 다빈 다온입니다. 다빈은 빈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다온은 좋은 모든 일들이 다 온다는 뜻입니다. 예쁘고 뜻도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아, 뭔가 잘 될 것 같은 이름입니다. 사실 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초심을 가진 잘 잡은 다음에 시작하면 다 잘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뜻처럼 이렇게 다빈이가 이렇게 마음을 잘 비우고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다온이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네. 두 사람이 정말 좀 뭐를 하든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우리도 사실 최선을 다하자, 좋은 일이 올 거야 이런 말을 매일매일 되뇌이곤 하는데 그때마다 조카 이름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싶을 때는 다빈아, 또 좋은 일이 올 거야 할 땐 다온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네. 그 기쁨은 무조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다빈 씨, 다온 씨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 바라겠습니다. 이름 네. 정말 예쁘네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162님. 제 이름은 순우리말로 해움입니다.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아빠가 좋은 생각, 기쁜 생각 많이 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부르긴 어렵지만 아빠의 깊은 뜻이 있어 마음에 듭니다. 네, 아버지께서 우리 혜윤 씨가 정말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네. 제가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저는 한번 공부하다가 이 글귀를 보고 뜨끔했거든요. 그래서 망상은 물론 안 좋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혜윤이라는 이름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앞으로의 삶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9177님 문자입니다. 서툰 솜씨지만 저도 오늘 캘리그라피를 써봤어요. 볼수록 아름답고 직접 써보면 더 아름다운 한글. 새삼 세종대왕께 감사한 하루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먹글씨를 처음으로 이렇게 배워보셨다고 하는데
초보 같지는 않습니다. 딱 봐도. 네. 적절한 위치에 꽃 그림이 있고요. 또 하트까지 있으니까 초보자가 아니라 전공자가 아닐까 저도 한수 배우고 싶네요. 그렇죠. 요즘 이 프랑스 사람들 10대, 20대 등에서는 한글을 알면 굉장히 세련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꽃 같네 이렇게 적었는데 꽃과 함께 이렇게 동일해 이게 동화된 느낌이 있었잖아요. 앞으로의 삶도 이렇게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 밖에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 한글 사랑해로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2958님, 1155님, 2162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가을꽃이 만개한 전주 자연생태체험학습원에서 허수아비 자연놀이터 행사를 마련합니다. 네, 트랙터 타고 꽃 구경도 하고 이 대나무 물총놀이와 봉숭아 꽃 물들이기 같은 체험도 함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행복한 가을 추억 만들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네, 생방송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홍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한옥이 아름다운 집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교동가온과 함께합니다.